아주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 향이 진짜 미쳤어요. 문제는 이 향인데요. 또 광택감은 미쳤거든요. 입술이 너무 예뻐 보이는 효과가 나요. 홍조 민감성인데 건성 김미아인데 다들 들어오세요. 귀찮너들에게는 더더욱 추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향입니다. 요즘 문독자들 지갑 안녕하신가요? 저는 안녕하지 못해서요. 제가 또 요즘 나온 신상템, 새로운 트렌드 이런 거에 참 민감한 트민녀잖아요. 봄이라 그런지 정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린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구매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독자들에게 단순한 추천템 영상이 아닌 장단점을 확실하게 비교를 하면서 살지 말지 딱 정해드릴게요. 오늘 라인업 중에 가장 초초초초 신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에스쁘아의 듀라이크 젤로 톤업 쿠션입니다. 아니, 쿠션 맛집 에스쁘아에서 그냥 쿠션도 아니고 이런 톤업 쿠션을 냈다? 그럼 어떻게 안 사는데. 외관 자체도 너무 귀여운데 컬러별로 이렇게 음각이 다 다른 컬러로 들어간 것도 너무 귀여운 포인트 아닌가요? 색상은 총 3가지로 누디 피치, 뉴트럴 모브, 그리고 스노우 블루가 있는데요. 누디 피치는 혈색을 더해주는 자연스러운 웜톤의 베이지 컬러고, 뉴트럴 모브는 노란기를 잡아주면서 반톤 정도 올려주는 화사한 모브, 그리고 스노우 블루는 하이라이터 올린 것처럼 환해지는 흰기와 블루가 적당하게 섞인 컬러예요. 사실 세 가지를 다 살 필요는 없었지만 문독자를 위해서 제가 또 쿨 결제했다고요. 이게 딱 외관만 보면 색이 굉장히 또렷하게 발색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컬러 자체는 생각보단 은은하게 발색돼서 구매 목적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문독자들,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톤 보정도 물론 좋지만 제형이 진짜 미쳤어요. 사기입니다. 젤리처럼 탱글해서 젤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요. 이름처럼 정말 촉촉하고 투명하면서 쿨링감까지 느껴지는 제형입니다. 이게 볼에 딱 댈 때 와 시원한데? 와 촉촉한데? 라는 게 바로 느껴지고요. 이게 막 커버력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톤업을 어느 정도 시켜주고 모공을 살짝씩 메워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피부결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펄 파우더가 빛반사를 진짜 예쁘게 해요. 그래서 텁텁하지 않게 올라가고 오히려 속광이 살짝 비치는 좀 투명한 그런 피부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보라색 톤업 쿠션은 생각보다 굉장히 레어템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마침 아멜리의 보라 쿠션 갖고 있잖아요.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죠. 아멜리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아멜리가 보라색 피그먼트가 더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톤 보정의 효과만 딱 두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멜리가 조금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멜리는 막 촉촉, 뭐 쿨링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양 조절을 하면서 블렌딩을 해줘야 되는 반면에 에스쁘아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대충 발라도 너무 고르게 얹혀져서 피부 표현이나 광채 면에서는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톤업 쿠션들 보면서 아, 쿠션 장인답게 에스쁘아가 에스쁘아 했구나 했을 만큼 제형 자체가 너무 좋아서 뭐 단독으로 써도 베이스로 써도 그냥 너무 좋아서 앞으로 저도 손이 너무 잘 갈 것 같은 쿠션이에요. 하지만 나는 톤업의 효과보다는 정말 강력한 컬러 코렉팅을 해주는 그런 톤업 쿠션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매장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솝의 새로 나온 핸드크림 엘레오스 핸드밤입니다. 또 제가 보라색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멀멀한 약간 톤 다운된 보라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그 파랑색이랑 분홍색보다 훨씬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이솝의 핸드밤은 원래부터 국민 선물템일 정도로 유명했잖아요. 네, 아니 이게 34년 만에 새로 나온 핸드밤이란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만 몰랐나요? 그래서 이솝이 얼마나 이를 갈고 출시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기존 핸드밤들은 다 노란색이었는데 이건 흰색이더라고요. 꾸덕하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입니다. 사실 저한테 그 분홍색 레저렉션은 생각보다 리치하고 손에 남는 그 유분기, 약간 잔여감이 제 취향이 아니라 한 번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엘레오스는 제형면에서도 훨씬 가벼워지고 손에 딱히 남는 그런 잔여감이 없어서 제형면에서는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이 향인데요. 우선 저는 호에 조금 더 가깝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솝 매장에 가면 나는 향이라는데 이게 진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향이에요. 이게 시더랑 패출리 그리고 클로브가 들어가 있는 향인데 정말 자연 그 자체의 향이거든요. 풀내음 강한? 근데 또 클로브 향이 굉장히 강해서 코를 살짝 찌르는 매운 향 때문에 굉장히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향입니다. 그것만 딱
때문에 워낙에 저는 뭐 풀향, 자연향, 잔디밭향 이런 걸 좋아하니까 무조건 취저당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코끝에 남는 그 매운 향, 클로브 향 때문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의 호불호에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약간 맵다 보니까 확실히 리프레시 되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졸린 한 3시쯤에 사무실에서 이걸 오픈해서 바르거나 아니면 한여름에 좀 꿉꿉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 있을 때 이 향을 맡으면 확실히 좀 리프레시 될 것 같은 느낌은 나요. 그래서 제형이 참 좋고 향 부분에서도 참 매력적인 핸드밤 같긴 한데 확실히 호불호는 탈 수 있는 향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문독자들이 솔깃할 만한 제품인데요. 바로 딥티크의 카페 베를레 캔들 컬렉션 중 하나인 카페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온고잉 되는 제품은 아니고 4월에 출시한 좀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인 베를레와 함께 콜라보를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선 카페인 중독자이자 커피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커피콩이 그려져 있는 이 디자인이 너무 귀염지고 인테리어용으로도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약간 아쉬운 건 생각보다 발향이 은은합니다. 제가 다른 딥티크 캔들도 여러 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통 한 1, 2분 정도면 냄새가 싹 올라왔는데 얘는 거진 한 10분, 15분을 켜놔도 좀 내 주변에서만 향이 날 정도로 진짜 생각보다 발향이 좀 약했어요. 원래 이 카페 캔들은 갓 볶은 원두향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카페에 가서 맡는 그 고소한 원두향보다는 가벼운 커피 캔디향 같다고 느껴졌어요. 확실히 조금 더 가볍고 달달하면서 그 약간의 스파이시함도 느껴지는 향이에요. 아무래도 좀 이런 스파이시한 커피 향은 좀 코지하고 가을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라서 여름보단 살짝 쌀쌀할 때 커피 집에서 한 잔 마시면서 이 캔들 딱 틀어놓으면 분위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다, 몽독자들. 우리 집에서 왜 요리한 다음에 음식 냄새를 환기시킬 겸 캔들을 켜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는 그 용도로는 완전 비추입니다. 왜냐면 이 커피 향이 오히려 그 음식 냄새 잡아먹혀서 좀 섞이니까 요상한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주시고 이 캔들 자체는 진짜 그 묵직한 커피 향을 기대하시고 구매를 하는 것보단 은은한 커피 캔디 향 정도가 좋다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제품도 아주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나르카의 스트레이트 슬릭 헤어 밀크입니다. 저는 이미 나르카 제품만 한 5개째 경험 중인데요. 이 브랜드가 참 감성도 있고 제품력도 너무 좋아서 이제는 약간 믿고 사는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끈적거리거나 리치한 느낌보단 머리카락에 빠르게 흡수되는 묽은 에센스 제형이에요. 노아시 트리트먼트에 열보호 기능이 있어서 젖은 머리에 적당량을 바르고 드라이나 스타일링기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 제품 바르고 머리 말리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찰랑찰랑 윤기가 나요. 근데 몽독자들은 다들 아시죠? 제 머릿결이 그닥 좋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제품들에 목숨 거는 타입인데 그 중에서도 열보호 기능이 있는 에센스는 꼭꼭꼭 써주는 편이에요. 확실히 이런 열보호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말린 쪽이랑 아닌 쪽이랑 차이 극명하지 않나요? 원래 인생은 장비빨, 헤어도 장비빨이라고요. 제형과 효과면에서도 너무 좋은데 주변에서 이게 다 향이 미쳤다 그래서 또 향친놈으로서 바로 쿨길질을 했는데 이건 뭐 약간 자스민, 제가 지금도 발랐거든요. 자스민 생화를 그냥 때려 넣은 그런 느낌이에요. 머리 아픈 콧향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방금 자스민 밭에다 내 머리를 담궜나? 싶을 정도로 진짜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건 진짜 향을 한번 맡아보셔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헤어 타입 상관없이 아무 따 모두에게 추천하고요.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 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문독자들은 그냥 샴푸만 하고 나온 다음에 이 제품 바르고 드라이만 해줘도 되니까 귀찮머들에게는 더더욱 추천입니다. 아니 문독자들 요즘 또 모델링팩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1회분씩 개별 포장된 애들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토리든의 밸런스 풀 시카 모델링팩입니다. 안에 구성을 보면 모델링팩, 스푼, 통이 다 들어있고 알맞은 물의 양을 잴 수 있게 눈금이 있는 뚜껑 캡이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편하게 생겼어요. 제가 원래도 토리든에서 밸런스 풀 라인을 너무 좋아했는데 특히 그 세럼이랑 팩을 같이 쓰면 진정 효과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수분 라인보다 이 진정 시카 이쪽 결이 조금 더 저랑 잘 맞더라고요.
이 제품은 홍조 민감성인데 건성 기미한데 다들 들어오세요. 두루두루 다 너무나 잘 맞을 팩입니다. 팩을 붙였다 떼면 확실하게 쿨링감 때문에 홍조가 사라지면서 피부 열감이 확 내려가고, 확실히 모델링 팩은 유효 성분을 피부에 딱 가둬주는 효과가 있어서 크림 단계까지 다 바르고 난 다음 올려주면 진짜 그 탱글함? 건강함이 좀 남달라요. 효과도 좋고 가루도 잘 개어지고 뭐 다 좋은데 하나 아쉬운 점은 일회용 치고 가격이 세다는 게 좀 너무 아쉬워요. 자, 어떻게 이거 대용량은 안 될까요? 아니면 뭐 가격 대폭 할인이라도 안 될까요? 마지막은 바비브라운의 엑스트라 플럼프 립 세럼입니다. 원래는 이 클리어 핑크 한 가지 색상만 있었는데 이번 5월에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아니 바비브라운 요즘 너무 열일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튼 제가 이 제품은 지난 겟레디랑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때도 가볍게 바르고 나왔는데 딱 그런 용도로 건조함 채워주면서 컬러 가볍게 올려주면서 또 광택감은 미쳤거든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바르기 딱 좋은 립 세럼이라 요즘 아주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가벼우면서 글로우하게 발리는 텍스처고 보습감은 느껴지지만 립 오일만큼 끈적거리진 않는 제형이에요. 발색도 연한 편에 MLBB처럼 살짝의 혈색만 더해주는 느낌이라 데일리하게 막 바르기 좋은 색상들입니다. 생얼 립처럼 단독으로 바르면 은은하게 사용도 할 수 있고 다른 립 제품을 바른 뒤에 위에 탱글함 살리는 용도로 터치해도 광이 진짜 예쁘게 나요. 컬러보다는 보습을 더해주는 효과가 이 세럼의 메인인지라 일반 광택이 도는 립 제품들보다 훨씬 더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자칫하면 그냥 삼겹살 많이 먹은 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특유의 광택감이 너무 고급지면서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싹 메워주니까 입술이 너무 예뻐 보이는 효과가 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요 베어 구아바랑 베어 제라늄인데요. 생각보다 제 입술에 푸른기가 조금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비치는 컬러를 얹을 때는 너무 쿨한 컬러보다는 웜톤이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컬러를 바르는 게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지만 보이는 것처럼 막 발색이 빡빡 올라오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고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제품들 싹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을 긁어드렸나요? 앞으로도 우리 몽독자들의 호기심 대장 트민녀로서 빠르게 신상, 핫템 가지고 올 테니까 저만 믿으시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